자, 첫 번째 위치. 얼마 전 재산이 80억으로 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아, 시원시원하네. 아니, 그 사이에 30억이 늘었네요. 우와. 근데 보통 이런 거 80억에다 언론에 흘릴 정도면 뒤에 영 하나는 쓱 지우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네. 실제로는 800억이다.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. 뭐 한 뭐 80억 이상은 네네. 네. 집도 한 5채 있고 땅 한 8채 정도 있고. 초면인데 누나라고 불러도 불편하지 않으세요? 제가 누나 맞나요? 저는 어머니라고 명절에 인사드리러 갈게요. 친구들한테 효도할게요. 네. 네. 아니 근데 사실 그 본인의 리치한 면을 좀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뭐지? 꽤 오거든요. 진짜. 연락 많이 오셨죠? 지금도 많이 오죠. DM에 돈 빌려달라는 얘기가 한 하루에 최소 20건은 있고요, DM으로. 그 초반에는 찾아오면 은행 서류 이렇게 이만큼 해갖고 인감하고 신분증 들고요, 도장 들고. 왜? 와, 돈 빌려달라고. 돈 달라고. 곱창집으로? 네, 찾아오셨어요. 어머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에 막 계란하고 자기 소변 넣는 거 던지는 분도 계시고. 어머머. 네, 별 사람 있었죠. 웬일이야. 자, 두 번째 위치. 네. 최명은은 직업 부자다. 라는 네. 얘기였습니다. 현재 하시는 일이 부동산 경매, 미용실, 꿀빌라, 네. 곱창집 사장님, 네. 그리고 방송까지. 네, 네. 직업. 만 지금 5개. 네네네. 너무 바쁘시죠. 그런데 전직 직업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다는 거. 네네네. 맞습니까? 네, 많죠. 직업이. 네.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? 웨딩 모델도 8년 정도. 웨딩 모델 했었고요. 외모? 네네. 웨딩 모델도 했었고. 8년이면은 드레스 몇 벌 정도 입으셨어요? 계산을 해보면 1000벌 넘게 입었을 걸 아마 제가요. 어디서 그러면 웨딩 모델 하셨어요? 촬영은 대구에서 많이 찍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잡지에도 나가고 뭐 이게도 나가고 뭐 전광판 거기도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식당에 그 뒤에 불판 닦는 것부터 저기에서 안 해본 일 없이. 아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? 대리운전이 제일 힘들었어요. 대리운전이? 네, 여자니까 그 당시에 여자니까 술 드시고 예, 뭐 이렇게 막 쌍욕도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. 갑자기 머리를 잡아당겨갖고 사고 날 뻔도 한 적 있어요. 예. 운전하고 이제 뒤에서? 네, 뒤에서 막 하고 또.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. 갑질도 많았고. 근데 어떻게 하다가 대리운전까지? 아,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집이 좀 많이 가난했으니까. 뭔지 제가 해결 아니면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 닥치고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파이팅 하셨구나. 네네. 네. 자, 세 번째 리치. 네. 최명호는 유행어 부자다. 네, 네. 이게 뭐 작년에 뭐 패러디가 네, 나올 정도로 네, 네, 엄청난 네, 이슈였다고. 네, 네. 아, 미치겠다, 진짜. 그 돈 아니에요. 네, 그럼. 미치겠다, 진짜. 이거예요, 이거. 언성 낮추세요, 언성. 언성 낮추세요. 진짜 언성. 언성 낮추세요. 진짜 언성. 너무 재밌어. 아니, 근데 그 유행어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? 우리 근쪽 상담소에 나온 김에 뭐 저희 식구인들이 네.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요. 네. 네.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아 하나만 뭐 예. 한번 툭 던져 주세요. 좀 써볼게. 원영 언니 미모가 환상하네. 환상하네? 환상하네. 환상하네. 원영 언니 와 미모가 환상하네. 환상하네. 아 여기 참 붙네 톤이. 톤이 좋으시다 톤이. 오.